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이종용 팀장 모시고 한국전력과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 이때 또 눈여겨보는 것들이 바로 방어주들 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두 종목을 살펴볼 텐데 먼저 한국전력이 한번 후다닥 한번 움직인 적이 네, 있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실적이 또 별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한국전력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그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전력이 이제 혼자 8% 급등하면서 시장을 깜짝 이제 놀래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어주로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표적인 일단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주가 급등의 배경도 유가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유가 급락의 어떤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민감도를 대충 추정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가 1불당 영업이익이 약 1,100억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요. 대략 한 50불대 후반. 그리고 올해 뭐 전망치가 대략 한 60불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이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64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30불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거의 작년 평균 대비해서는 한 30불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1불당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민감도를 적용해 보면 30불이 빠졌기 때문에 3조 원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팟으로 그냥 거래를 하나요? 그러니까 직접 기름을 사와서 이제 발전하는 부분은 되게 미미한 부분이고요. 이 유가 하락이 한국전력의 실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바로 전력 구매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LNG 발전 비용이 떨어져서 원가가 절감된다라는 저에겐 가스 효과인데요. 발전, 네, 맞습니다. 이그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제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 업체로부터 이 전력을 사오게 되는데요. 이 전력을 사오는 구매 기준 가격이 S&P 가격이라고 합니다.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각 발전사별로 하루하루 이제 입찰을 해서 전력의 단가를 이제 사오는데 이 S&P 가격은 주로 LNG 발전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LNG 발전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 바로 이 가스공사의 LNG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LNG 발전사들의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사오는 구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S&P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가스공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가스 가격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격이 통상적으로 일본의 JCC라는 그 가격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 JCC는 재팬 크루드 칵테일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두바이유에 약 3개월 정도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CC 가격이 두바이유에 한 3개월 정도 후행을 하고, 그 가격으로 LNG를 도입을 해서 국내에 이제 뿌려주는 가격까지 한 1에서 2개월 정도 이제 시차가 걸리고 S&P 가격이 이제 결국 하락하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가 하락이 한국전력의 발전 그 구매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한 5에서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가가 이제 3월 초부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전력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한 5에서 7개월이 걸리니까 8월부터 이 한국전력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민감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 1불당 약 1,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30불대 초반에서 유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연간으로 한 3조 원에 가까운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고 8월부터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중에 뭐 한 절반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연초에 한국전력의 실적을 전망을 했었던 수준에서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 하향치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상향치가. 상향치가.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도 원래 올해 한국전력의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뭐 1조 정도로 이제 원래는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적을 한 1조 정도 더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뭐 한 1.8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가장 낮게 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다른 데서도 이제 이 전망치 상향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가가 그러면 반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실적의 어떤 전망치를 좀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유가가 두바이오 기준으로 64불이 평균이었고 올해 초에 50불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그 사이에 실적 부진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워낙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은 거의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PBR 밴드 차트를 보시면요. PBR 0.2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 요즘에는 이런 PBR 밴드가 사실 많이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네. 워낙 그 수급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변화가 크고 또 그 안 좋다 싶으면 또 그 숏도 있기 때문에 밴드를 이제 깨고 내려가는 주식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한전의 PBR 밴드는 거의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불안한 장에서 일단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하다 그렇게 정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얘기를 좀 미안하지만 철강주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철강주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유가의 추이를 보면서 영업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그 사이에 쭉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긴 한데 고려하연.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업종 중에서는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고려하연인데요. 이 고려하연의 컨셉은 두 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올해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 하향 조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작년보다 올해가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고려하연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재련 수수료가 일단 큽니다. 지금 3월 재련 수수료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는 협상이 날 걸로 예상, 그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아연 재련 수수료는 전년 대비해서 50불 이상 상승한 한 300불 수준에서 타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 재련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년 대비해서 좀 100불 가까이 상승될 수 있다. 50불에서 100불 사이 정도에서 타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련 수수료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실적의 하방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연준의 이벤트.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제로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이 금가격이 랠리가 시작됐던 시기가 바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요. 이때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바로 처음으로 제로금리가 시작되던 해입니다. 2008년 말에 연준의 제로금리가 본격화됐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QE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차, 2차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이 금가격이 역사상 최고 랠리를 기록했었던 때가 바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3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매크로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연준이 제로금리로 내렸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QE를 이제 또 실시한다라고 밝혔다라는 부분, 요 두 가지로 인해서 금가격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은 가격들이 또 한번 급락을 했는데요. 그 금은 가격들의 급락은 국채 금리가 이제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와 연동이 돼서 이제 금은 가격도 좀 빠졌습니다만 일시적인 하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금가격이 아주 올라가기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따라서 이 국내에서 금 관련한 거의 유일한 주식인 이 고려아연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수익은 재련 수수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금 가격과 관련돼서는 이제 변동이 있는 그런 저기 그 이익 부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뭐 특히 동박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사실 고려아연은 그동안에 그 현금을 되게 잘 벌고 현금이 뭐 2조 원 이상 갖고 있는 아주 알짜 회사였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그 ROE가 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동박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3월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내후년 10월까지 이제 약 1,5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동박 1만 3천 톤을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네.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려아연은 기존에 자회사 캠코를 통해서 황산 니켈 사업을 이미 진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폐 2차 전지 활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동박 투자까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2차 전지 사업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이 바로 이 2차 전지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으로 이제 발을 얹고 있다라는 게 요즘에는 저기 네. 그 유럽이 네. 아주 저기 그 저 코로나 때문에 네. 월스톱돼서 네. 그렇게 또 저기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적인 이익의 대부분은 포스코와의 어떤 제철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 케미칼은 PER 기준으로 30배에 달하는 그 아주 하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고려아연에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은 이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익 비중 자체는 2차 전지 소재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주식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제고되는 그런 그림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